자, 안녕하세요. 뉴스장터입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가 미스터트롯의 탑7 중에서 김호중에 대해서 새로운 소식이 있어서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김호중이 경연 이후에 가장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인기도 급상승하고 있는데요. 김호중이 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기 전에 뉴스장터를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에겐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김호중이 요즘에 활동이 엄청나게 활발합니다. 그래서 뉴스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미스터트롯의 탑7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김호중이 또다시 새로운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JTBC가 새로운 개념의 신개념, 국내 최초로 신개념 다이어트, 버라이어트 쇼, 말하자면 예능 프로그램을 론칭을 하기로 했는데요. 6월에, 6월 초에 여기에 김호중이 고정 출연자로 확정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미스터트롯의 탑7들, 그리고 준결승에 올라간 14명 등은 각 예능 방송에, 예능 프로그램에 쪽카로 특별 출연을 해서 시청률을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들이 요즘에 출연 교섭의 제1순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예능의 대세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탑세븐들이 특별 출연 형식으로 한번 출연하는 겁니다. 그런데 탑세븐 중에서 유일하게 김호중이 예능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재밌는 소식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JTBC의 위대한 베테랑. 자, 이런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에 고정으로 출연키로 결정했다는 소식인데요. 위대한 베테랑, 배가 큰 남자라고 하는 것을 JTBC가 국내 최초로 다이어트 예능입니다. 말하자면 김호중도 다이어트에 도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김호중이 좀 몸매가 다이어트가 필요한 몸매인가요? 어쨌든 김호중이 고정 출연하는 경우는 미스터트롯의 탑7 중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활동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그만큼 김호중은 경연 이후에 여러 가지로 신곡 발표도 가장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정규 앨범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또 요즘에는 군 입대 영장이 나와서 지금 뉴스에 타고 있는데 이 와중에 어쨌든 군대 부분은 연기 신청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전제로 6월에 첫 방송을 내보내는 JTBC의 위대한 베테랑의 고정 출연자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자, 김호중은 위대한 베테랑에서 다이어트와 함께 그동안 여러분 보셨죠? 한층 더 물오른 예능감, 센스를 대방출할 계획이다. 이렇게 소속사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방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최초 새로운 개념의 다이어트 버라이어티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6월에 첫 방송이 나갈 예정인데요. 오늘 14일 스튜디오 녹화를 마쳤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동안에는 특별 출연으로 예능을 출연했는데, 이제, 김호중은 고정으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첫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행자가 이렇게 돼 있네요. 진행자가, 이거 보이시죠? 김용만. 그리고 안정환, 정현동, 그리고 김호중, 정호영, 현주엽이 나오네요, 현주엽. 이렇게 아주 특정 분야의 레전드들이죠. 현주엽도 그렇고, 정현동도, 김용만도, 저쪽 예능계에서는 진행자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연예인들인데 이들과 함께 고정으로 이제 예능을 진행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크게 기대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즘 김호중은 굉장히 가수, 연예인으로서 활동이 다양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뉴스에 가장 많이 타고 있는 그 말하자면 트럿맨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다이어트 신개념 예능 프로그램도 상당히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게 6월에 첫 방송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래서 김용만, 안정환, 정연동은 뭉쳐야 뜬다, 뭉쳐야 찬다에서 이미 함께 예능을 진행하고 있는데 김호중만 새롭게 들어갑니다. 김호중만은 아니고 여기에 정호영 등도 함께 이제 이 새로운 예능의 고정 출연자가 되는데요. 자, 얼마나 또 새로운 자, 능력을 발휘할지 이것도 김호중 팬들에게는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좀뭐 시청률이 좀 오를 것 같습니까? 새롭게 이제 론칭을 하는 거니까 이 이제 방향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김호중 하나 가지고 시청률을 올릴 수는 없고 그 기획력이나 제작진의 연출력 이런 것들이 이제 동반해서 어느 정도 또 인기를 끌지. 그래도 요즘은 트롯맨들이 대세이기 때문에 뭐 여기 고정 출연자들 다 유명한 분들이지만 김호중이 지금 최고의 지금 뉴스거리가 된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 포털에 뉴스 검색을 해보면 뭐 정연동이 위대한 베테랑에 출연한다 이런 뉴스보다는 김호중이 고정 출연에 결정됐다 하는 뉴스가 더 많아요. 그만큼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더 많이 관심을 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김호중도 다이어트를 할수 있는 기회가 되면서 새로운 예능감, 자, 고정으로 출연하는 거하고 특별 출연하는 건좀 다를 수 있습니다. 매번, 매주 이렇게 출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예능감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자, 이 다채로운 매력을 뽐낼 수 있을지 그리고 예능감을 얼마나 보여줄지 자, 예능 센스를 얼마나 대방출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와 함께 정규 앨범에 대해서 이 지금 나온 이 보도가 자, 소속사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에서 나온 보도 자료인데요. 정규 앨범을 당초 8월에 하려고 그러다가 6월로 당겼다고 하는데 군입 때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다시 오늘 발표한 걸로 보면은 정규 앨범도 다시 8월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도 자료가 나온 걸로 봐서는 정규 앨범이 8월에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정식으로 이게 보도자를 낸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로 아시고, 자, 우리가 이전에 영상에서 6월로 앞당겼다, 2개월 앞당겼다 하는 그런 영상 보도를 했는데요. 지금 이 소속사에서 이렇게 발표한 걸로 봐서는 8월이 정규앨범 발표 예정 달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거와 함께 지금 많은 관심을 갖는 게 김호중이 과연 군 입대를 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속사가 입장을 발표했네요. 자, 두 가지 부분입니다. 군 입대 부분하고 미스터트롯 콘서트에 불참하는 게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속사가 밝혔습니다. 정식으로 밝힌 겁니다. 오늘 미스터트롯 콘서트에 불참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공연 일정이 계속 조정되고 있는 데다가 군 입대 문제가 있어서 조율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불참하는 건 아니고 참여를 하는데 어떤 뭐 수준이라든가 또 이런 걸뭐 조정을 하겠죠. 자, 뭐 계약 관계를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전국 미스터트롯의 전국 투어 콘서트에 김호중이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점 소속사가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자, 이 점을 이해를 하시고 또 하나 군 입대 부분도 6월 15일 입대 영장이 나온 거는 사실인데 연기 신청을 할 계획이다예요. 아직 신청은 하지 않았고요. 일부 언론에서 신청 기간이 끝났다고 보도한 것과는 달리 입영 연기 신청을 하고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으면 입대는 연기할 수 있다. 그런데 아직 입대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자, 입대 연기가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병무청에서. 자, 만약에 병무청이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입대를 해야 된다. 아직 결정됐다는 건 아닌데,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연기 신청 가능합니다. 30세까지 5번 할수 있기 때문에 김호중은 지금 한 차례 연기를 했고 두 번째 연기 신청을 하기 때문에 연기 신청이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연기 기간은 2년입니다. 2년. 2년 정도는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마음 편하게 생각해도 김호중 팬들께서는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지금 연기 신청을 할 예정이고 신청은 안 했고요. 특별한 하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규정상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기가 된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6월에 예정돼 있는 고정 출연, 자, JTBC의 위대한 베테랑에도 고정 출연자로 결정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볼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군 입대 부분도 연기될 것 같고요. 자, 미스터트롯의 전국 투어 콘서트에도 김호중은 참여합니다. 단 소속사 간의 어떤 계약 조건 때문에 지금 조금 발표 결정이 미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뉴스장터가 김호중에 대해서 또 새로운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는데요. 요즘에 김호중은 이렇게 뉴스를 많이 타는 만큼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정 출연은 미스터트롯의 탑세븐 중에 처음입니다. 그리고 신곡 정규앨범도 처음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임영웅의 신곡은 자, 우승자 특전곡이고요. 영탁의 찐이야라는 신곡은 경연에 참여했던 곡입니다. 경연 이후에 가수 활동으로 신곡, 리메이크 곡, 그리고 예능 프로그램의 고정 출연자로 결정된 것은 김호중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김호중이 지금 가수로서, 연예인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인데요. 자, 요, 위대한 베테랑도 한번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